안녕하세요. 하늘만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쥐띠하고 소띠하고 운세를 하늘만신가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범띠,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준비되셨죠? 선생님, 근데 네. 범띠는 호랑이잖아요. 네. 호랑이는 세니까 막 오나 오고 이렇게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범띠 기대되네요. 범띠분들은 2021년 행운이 함께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해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도 생기겠고요.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애정 관계에 있어서도 최고입니다. 네, 특히 범띠분들은 올해 결혼을 하면 운수 대통이기 때문에 올해 결혼시기로 최상의 해가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풀려가고요.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지위가 향상이 되겠고요. 직장인은 승진을 하거나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계획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면 아주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박인 달로는 3월, 6월, 10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5월, 8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네, 범띠분들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 한번 새겨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토끼띠분들, 토끼는 또 네. 귀염의 네. 상징이잖아요. 네, 토끼띠분들은 올해 어떤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토끼띠 분들은 올한해 밝은 앞날이 확실히 보여지고요. 숨겨져 있었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도 많이 일어나겠고요. 금전에도 이득이 따라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찾아오겠고, 꼬인 매듭이 풀리게 되므로 애태우던 일이 깨끗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회복이 되겠고요.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명예와 지위가 탄탄대로 달리게 됩니다. 대박의 달로는 2월, 7월, 11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6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또 2021년 범띠와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또 어떻습니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가요? 좋은 건 좋게 듣고 나쁜 건 조심하면 되니까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범띠, 토끼띠에 대해서 하늘만신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